오늘 말씀은 하늘의 권세에 대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첫째 날부터 사람을 만드신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 후에는 좋았더라 라고 하는 추임새를 넣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둘째 날 궁창 이 하늘이 있으라고 하시고는 좋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까? 혹시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누락을 했을까? 만일 하늘이 있으라 하시고 그 모양이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왜 그러셨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궁창 아래 물은 대륙권의 구름과 수증기 그리고 바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궁창 위의 물은 끝없는 우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늘은 그렇게 파랗게 보일까?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늘은 참 유난히 우리나라 하늘은 가을이면 푸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대기 중에는 작은 물 알갱이들이 있는데 작은 물 알갱이들을 통과한 빛이 파장이 길면 붉은색, 파장이 짧으면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은 H2O지요. 그래서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뭉쳐서 물이 되는데 공기 분자가 뭉친 것이 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산소와 수소가 공기잖아요. 공기 분자가 뭉쳐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이 지표면, 땅 지표에 가까울수록 그 물이 수증기가 붉은색을 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 햇빛이 올라오면 해가 올라오면 일출이라고 그러죠. 붉은색이 나고 일몰 해가 질 때 또 붉은색이 납니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저 멀리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 멀수록 더 파랗고 나중에는 보라색을 띠고 더 멀면 까맣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H2O 이 물방울이 어떻게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붉게도 보이고 또는 푸르게 또는 깊은 더 깊은 보라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맑은 날 구름이 없는 날 하늘을 바라보면 먼 우주가 보이는데 하늘이 푸르게 보이죠. 그러면은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과 눈에 보이지 않은 우주를 넘어서 영적 공간으로 구분해 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22절에서 하늘을 커튼처럼 천막처럼 하나님이 펴셨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하늘을 청옥, 청옥인데 깊고 푸른색인데 우리가 청옥을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이 사파이어처럼 하늘에 청옥을 펴는 듯하다 이렇게 또 묘사를 했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 엘리후는 하늘을 청동으로 만든 강한 거울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궁창,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의 모양, 하늘의 색깔을 보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궁창 위의 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맑은 유리바다, 매우 투명하고 맑은 끝없는 유리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벌겋게 투명하게 불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유리바다처럼 보인다. 벌겋게 타고 있는 유리바다처럼 보인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맑은 생명수,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 아주 다양하게 하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계시록에서 표현한 하늘의 바다, 하늘의 생명수가 궁창 위의 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저 위에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를 넘어 영계의 하늘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되겠죠.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필수적인 생명수이며 영적으로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계명성 얘기가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는 계명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헬렐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말로 하면 새벽별 또는 아침에 뜨는 별, 아침에 가장 먼저 뜨는 별, 영어로 하면 모닝스타 또는 루시퍼. 루시퍼는 익숙한 얘기죠. 익숙한 말이죠. 루시퍼 그러면 사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명성은 아침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밝히는 가장 밝은 별, 아주 굉장히 월등한 별이다. 뛰어난 별이다. 이런 뜻으로 아침을 비추는 빛나는 별, 모닝스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성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헬렐이라고 그랬죠. 헬렐인데 이 헬렐을 가만히 보면 헬렐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찬양하다, 비추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러면 praise the Lord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찬양하다는 단어와 같아요. 이 루시퍼, 계명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찬양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계명성이라고 하는 계명성이라고 칭하는 루시퍼, 이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장이다. 하나님을 맨 앞에서 찬양하는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그러니까 천사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벽별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천사들을 선동시켰는데 하나님에게서 축출을 당해서 쫓겨나서 이 인간계, 이 인간계의 세상에 내려와서 열국을 선동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그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은 이 루시퍼는 에덴 동산에 와서 뱀 속에 들어가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 루시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 루시퍼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루시퍼가 원래는 하나님의 유명한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공중에 내려와서 즉 인간의 지상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루시퍼, 이 사탄,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악을 행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보면 3층천을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3층천,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왔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영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들, 즉 비나 구름, 햇빛, 바람, 눈, 우박 이런 물리적 현상을 이 마귀가 주장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인간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영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다.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에게 참소하는 악한 영이 공중에서 배회하고 다닌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늘과 땅에는 악한 영들로 가득 찼다. 그렇게 유대주의에서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또한 이교도들인 칼데아인이나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이나 피타고라스와 플라토 같은 그러한 이제 철학자들도 역시 공중에는 악마로 가득 찼다. 또 그 가운데서 악한 영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알세부브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세부브는 파리의 대왕, 파리의 대왕이라고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인데 바알세부브 아래에는 수많은 파리 귀신들이 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의 파리대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했죠. 수많은 파리들이 달려들어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 같이 귀신들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막 괴롭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파리대왕 바알세부이 귀신들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믿고 또 섬깁니다. 그거를 숭배합니다. 이 공중에 가득한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고 세상을 퇴폐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악하고 퇴폐적인 풍습이 뭡니까? 세상의 풍조예요. 먹고 마시자, 즐기자. 우리 인생을 장밋빛처럼 만들자.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또 돈과 권력과 모든 그 인기, 명예를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올라가는 것. 무슨 죄를 져서라도 권세를 잡고 돈을 버는 것. 뭐 죄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권세를 잡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받들어줘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퇴폐적이고 악한 마귀의 풍습이다. 마귀의 풍조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인기를 얻는 것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이며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얼마나 세상의 권력과 돈과 성공, 인기, 명예 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 마귀의 계략과 악한 마귀의 음모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세상에 나타날 악한 일들을 미리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죠. 루시퍼가 땅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꼬셔서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악한 짓을 얼마나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공중권세 잡은 루시퍼를 무적행 깊은 지옥에 완전히 결박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까지 와서 화려한 뱀 모양으로 하와를 유혹하게 그냥 허용하셨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면 되는데 왜 풀어줘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느냐?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움 위, 깊음 위에 운행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깊음 위에 운행하시는데 그 깊음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에비스. 깊음은 그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마귀, 사탄, 루시퍼를 그 깊은 감옥에 가두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악한 마귀, 루시퍼를 억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사탄을 일시적으로 풀어놓으셨는데 그때 공중권세를 잡도록 그냥 묵인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는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가장 안전하게 좀 하시지 왜 불안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탄을 잠시 풀어놓으셨을까? 사탄을 심판하시려면 완전히 꽁꽁 묶어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 지옥 속에 무적행 속에다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일시적으로 공중권세를 잡도록 그렇게 묵인을 하셨을까? 풀어주셨을까?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잠시 풀어놓으셨을까? 그 이유는 사탄을 심판하시려면 치명적인 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지만 모든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셔요. 은혜도 충분하시지만 은혜가 충만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악한 자를 심판하려면은 악한 그들의 악한 행위라든지 악한 모든 일을 저지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처벌하시지 그냥 너 나쁘니까 내가 너를 끝장낼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악한 일을 하도록 잠시 풀어놓으신 거예요. 치명적인 죄가 있어야지 이 사탄을 심판하는데 그 치명적인 죄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치명적인 죄의 증거가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세상의 권력자들의 배후에서 조종한 마귀의 계략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배후에서 조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일개 강도, 살인범으로 그렇게 몰아간 그 배후의 세력이 뭡니까? 물론 바리새인들,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이지만 또 유대인들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루시퍼가 있었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처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쫓겨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피에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악한 마귀가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그 마지막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한 것. 결국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인간들을 미혹하고 이용한 죄의 대가로 심판날에 그것들의 졸개들과 함께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무저갱, 불지옥에 갇힐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의 심판, 이 마귀의 심판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제 깨뜨릴 것이다. 치명적으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악한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 그 역사상의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흥미나는 게 뭡니까? 막장이죠, 막장. 나쁜 짓을 해도 도가 넘는 나쁜 짓. 뭐 저래 막 욕을 하면서도 뭐죠. 그런데 그냥 그러고 계속 나쁜 짓만 하다가 끝나면은 욕만 나오고 재미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나쁜 짓 하고 끝까지 자기 죄를 숨기고 은폐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그게 다 드러나고 온 천하에 온 뭐 가족들에게나 뭐 세상에나 다 드러나 버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절망을 하고 머리를 숙이죠. 무릎을 꿇죠. 그리고 그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던 모함을 당했던 사람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통쾌감을 가집니다. 아 역시 그래. 착하게 산 사람들은 마지막에 결과가 좋아. 저렇게 못된 짓을 한 놈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만약에 그게 없으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물론 중간에 막 뭐 막장이 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막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악이 어떻게 패하고 선이 어떻게 이기는가를 볼 때 진짜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 악한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떻게 세상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배후에서 조종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이 루시퍼가 끔찍한 심판을 받고 저 깊은 무저갱에 갇히는가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그 스토리를 굉장히 길죠. 우리가 보통 뭐 드라마를 보면은 뭐 수십 회 긴 거는 막 100회까지도 가는데 그렇게 가서 끝나는 거는 1, 2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드라마는 창조 때부터 마지막 말세까지 너무너무 긴 여정을 통해서 그러나 결국은 끝이 난다. 하나님께서 다 악한 것, 이 루시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엄청난 그러한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공간에서 지구상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 뭐 예를 들어서 로마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한국의 역사, 중국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흥분을 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작은 부분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고. 그 마지막에 승리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피로 재산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천국을 소망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승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 루시퍼가 활동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아마도 이런 기대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 또 영과 육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뭘 입력시켜놓고 로봇에다가 입력시켜놓고 그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의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자를 우리 영혼 속에, 몸 속에, 인격체 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하나님은 혹시 바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컸을까요? 하와는 보란듯이 하나님과 남편 아담을 배신하고 마귀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을 온통 거짓신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전에도 태양신이 있어요. 태양을 주피터 또 달을 난나신으로 지구의 신을 바알과 호루스로 그렇게 또 만들어 놓고 뭐 이거는 단편적인 거지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사람들이 숭배합니다.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별들을 신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람과 짐승 물고기로 된 12개의 화신으로 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별 보면은 거기 무슨 뭐 양자리 무슨 자리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짐승과 사람과 물고기로 된 별신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마귀의 졸개에 들인 점쟁이들이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는데 그게 점성술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갑을 짓는다고 그러죠. 사주팔자를 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칩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고 요행을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처음에 루시퍼가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준 수많은 신들을 귀신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떠나서 잠시 잠깐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과학, 문명 그리고 또 뭐 우주선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이 모든 이름을 딴 것들 그 이름들이 다 무슨 이름인 줄 아세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입는 거, 옷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 메이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신화에서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어쨌든 우리 손에 닿는 거, 우리가 보여지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세상 것들은 귀신과 연관이 돼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막 흥분하고 아 내가 메이커를 입었어. 내가 애플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 핸드폰을 가졌어. 자랑하고 애플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전날부터 진치고 앉아가지고 그거 살려고 막 그런 데잖아요.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신에 의해서 그 이름이 지어지고 명명되어진 것들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권력, 쾌락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귀신들의 문화에 현혹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귀신들, 루시퍼의 장난에 장난질에 휘둘려가지고
내가 그러니 네가 그러니 막 싸우고 정치인들도 싸우잖아요. 정치인들이 싸우니까 국민들도 싸우잖아요. 자기 편이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싸우잖아요. 좌파 우파 하면서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인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늘을 명하시고 침묵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장차 공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루시퍼의 귀신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일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흉물과 저주거리로 치부하지 않으셨어요. 장차 이 공중권세 세상이 악한 마귀 루시퍼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루시퍼를 쫓아가니까 저것들을 다 불로 싸질러 버려야지. 다 그냥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섯째 날 사람 창조를 마치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뻔히 아시면서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완전히 망가질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냥 한번 좋았더라가 아니라 매우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 두번 반복한 거예요. 좋았다,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게 되면은 그 생명의 그 출생에 대해서 너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딸을 낳으면은 엄마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겠어요? 딸 낳으면 고생한다고. 시집가가지고 옛날에 여자들이 시집가서 고생 엄청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시집가서 고생하니까 딸이 낳은 건 좋은데 아들 낳지. 아들 낳으면 저렇게 고생 안할 텐데. 딸을 낳아서 마음이 아파서 울었대요. 지금은 뭐 그런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시고 울을 만도 하죠. 저것들이 나중에 어떤 짓을 할까?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반역하고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까 생각하면 눈물이 나실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매우 흡족해 하시고 비록 루시퍼가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난장판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혹시 아담이 잘해주겠지, 아담과 하와가 내 말을 잘 듣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믿었기 때문에 좋아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하와로 인해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모질고 각박하고 고달픈 죄의 세상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6일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후의 보루를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7일째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안식하셨다. 7일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안식일은 모든 창조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쓰면은 우리가 쓰다 보면은 그냥 마침표를 안 찍죠. 아직 덜쓴 것처럼. 그런데 마침표를 딱 찍으면은 이 글은 끝났습니다. 그런 뜻이죠. 결정됐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정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최종 결제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결제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것을 다 하셨지만 안식일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코드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 비밀 코드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7일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아시고 다시 회복되어질 교회와 천국을 보시면서 좋다, 너무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진창이 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 죄로 진창이 된이 세상과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세상에 불행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2의 아담으로 이 세상에 가서 이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악한 마귀를 철장의 권세로 깨뜨리고 그리고 무적행에 가두고 이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만사 영계와 자연계의 최종 완결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완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7일 안식일 안에 비밀 코드로 숨겨놓으셨다. 안식 안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번째 날 최종 마감자로 최종 심판자로 그렇게 이제 계셨다고 말입니다. 숨어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마침점인 안식일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왜 내가 안식일 날 내가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렇게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안식일 우리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안식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함과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셨고 세상을 아름답다고 좋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감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